대한민국 금융의 선두주자 실업 실업의 프로리그 2008 6주차 넷째 날 정말 1승 1승 하나하나 한 경기 한 경기 챙겨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첫 경기 26분 21초 두 번째 경기 21분 44초 중장기전 끝에 한 경기 한 경기씩 주인이 가려졌습니다. 네, 경기 대적으로 이어서서 김창희 선수의 정말 한참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었었는데 그런 경기 속에서 승리를 거둔 온게임 넷파키즈의 이 상승세 한 경기 팀플레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에서 그렇게 드러났었거든요. 에이스 결정점만 가봐라 내가 다시 한번 나가서 그냥 꺾어주겠다 이런 어떤 호승심이 발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창희 선수는 진짜 거목을 꺾었어요. 요즘 진짜 저거보다 더 단단한 나무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확 끌어왔고 팀플레이에서도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신바람 조합인데요. 예, 뽕짝 조합. 네. 예, 이라는 아주 새로운 조합. 아, 박정은 KTF 레디에스 대표하는 조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아, 오늘 경기를 통해서 통산 20승에 도전하는 아, 두 선수인데 아, 19승 2패, 정규 시즌 19승 12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조합입니다. 아, 이영호 선수가 쌍영호 선수 중에 태영호 선수가 무너지긴 했지만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 바로 이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자, 김동석 이번기 자, 주축이었었어요, 주축. 예, 이원희 선수 2008 프로리그 전적 없습니다. 예, 2008 시즌 프로리그 첫 출전이에요. 아, 조합 전적은 1승 1패. 김광선 선수의 팀플레이 성적은 현재 2승 5패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런 새로운 조합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이원희 선수는 뭐 예선에서 강자를 꺾는다거나 뭐 이런 이변 아닌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잠깐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후에 딱 이렇다는 움직임이 없어요. 보여줘야죠 자신의 네. 가치를. 거두절민 자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파티즈와 캐틀 베디겐스 자 이제 3세트 경기 팀플레이를 통해서 금불사를 드립니다. 박정석, 임근혁, 김광석, 임원기 선수 한입안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3세트 팀플레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정석 선수가 하늘색, 그리고 임재덕 선수가 갈색, 그리고 임원기 선수가 파란색, 김광석 선수가 노란색입니다. 자, 갈색 저그가 바로 임재덕 선수네요. 저그봉 임재덕 선수. 자, 이게 1대1이지만 1대1 느낌보다는 좀 예. 느낌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박정석 선수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 박정석 선수였고요. 소리 지나서 안 들리죠. 노란색 예. 김광섭 선수가 두 시적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1시적에는 파란색 프로토스 임원기 선수. 네. 예. 최근에 SK텔레콤 T1 팀이 보여준 팀 플레이 전략 예, 이것이 진짜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각한. 예. 권호영 윤종민 조합. 과연 그런 운영이 또 한번. 깜짝 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네 그게 아니라면 그런 특화된 뭔가가 없다면 정석적인 형태로 경기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토스는 투게이트웨이쯤 갖추고 저그는 이제 구드론쯤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태클 올리거나 저글링 찍는 이런 그 다른 맵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운영을 일단은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해요. 예, 각 팀의 예. 프로브들이 일단 상대방 저그를 저그 진영을 정찰하기 위해서 빨리 나온 모습이고 네. 12드론 찍었고요. 아 여기는 정찰 허용하지 않으려고 드론까지 내놨었는데 빼자마자 다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신랑이를 힘들어 후회 처리 같은데요. 네. 아 아닌가요? 맞는 것 같죠. 네. 네. 아래쪽 해 처리. 가스 네. 올라타면서 스포닝하고 익스트랙터를 같이 올리는 빌딩인가 네, 했었습니다. 두 선수 똑같습니다. 익스트랙터 쪽으로 드론이 붙어서 네. 그게 아니라
예. 똑같네요, 두 개. 별다른 전략적인 플레이는 안 보이네요. 네. 네, 양 팀의 프로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상대방 저그의 진영을 정찰하려는 의도를 보였었는데, 이렇다는 것은 상대방 저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빌드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어쨌든 정찰을 통해서 저그 간의 빌드가 같으니까,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와 이멍기 선수도, 2K2A로 예. 출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진입 시도! 막아서고 있는 파란색 프로토스 이번 네. 선수. 이렇게 되면 단순하죠. 저그도 투의 처리 이후에 저글링을 어느 정도 다수 생산할 것은 뻔한 거고. 그렇죠. 예, 프로토스 투게이트를 출발했기 때문에 질럿 다수. 당분간은 센터 쪽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투의 처리에서 라바 풀로 계속 찍으면서, 그러니까 저글링 계속 찍으면서 뭐 레어 업그레이드 하는거나 뭐 이런 것들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게스 안 가고 예. 있는 이몽기 선수네요. 저글링 찍으면서 아마도 레어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체제, 그러니까 상대 저그의 체제가 그렇게 초반에 압박을 빠르게 하는 들어가네요. 그런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들어가서 게스 안 가고 있는 거 봅니다. 3게이트 이몽기 선수는 3게이트를 가고 있는데 내려가죠. 박정석은 게스 가고 있고요. 예, 2게이트에서 게스를 올렸거든요. 네. 박정석은 5질럿 후에 바로 드라군으로 체제를 넘길 듯한 모습이고 호. 예, 5질럿이었다. 1질럿은 같은 팀의 임재덕 선수의 입구 쪽에 하나 정도를 놓아주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레어 갔는데 예. 김광석 선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김광석 선수 레어 아래쪽에 가고 있네요. 예. 예. 좀 늦게 갔어요. 저분이 계속 찍으면서 어쨌든 같은 2게이트웨이 그리고 같은 투해처리 출발이기 때문에 언덕 쪽에서 방어하는 이상은 공격으로 유효타를 먹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언덕 위성큰도 되게 압박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는 테크를 이용한 테크에 의한 유닛들로 승부를 보게 될 텐데 네, 얼씬얼씬 해보고 있는 이번기 선수의 프로필 질렀드립니다. 예. 테크가 빠른 쪽이 지금 박정석 선수 KTF 예. 박정석 임재덕 쪽이기 때문에 예. 다 빨라요 다 예. 맞기만 하면은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인 방어만 된다면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 보이죠? 스파이어 벌써 올라갑니다. 여기 네. 그래도 이쪽에 장점이 네. 이점이 있다면 뭐 테크트리가 약간 늦는 대신에 김광섭 선수의 방어 타워가 하나도 지어 있지 않습니다. 예. 반면에 임재덕 선수는 한 3개 지었죠. 예. 아 그래도 지금 글쎄요. 이거 예, 어쨌든 문제는 답답할 것 같은데. 예, KTF의 프로토스와 저그는 다 테크가 빠른 상태였고, 예, 예, 박정석 선수는 드라군 체제인가요? 아, 일단은 투스타. 예, 이쪽은 예, 타겟에 올리고 있었죠 하나. 예, 이쪽은 투스타고 임원기 선수는 원스타 게이트, 투스타. 투스타 게이트 구석에 숨겨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석에 숨겨 있고요. 두 게스 모두 채차하고 있는 두 선수. 예, 양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예, 완전히 시간적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공중을 제압하고서 경기를 지배하겠다. 예, 뭐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뭐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공중을 제압하는 쪽이 경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양팀 모두 공중 유닛 간에 아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코어까지 돌려주고 있는 임원기 선수 역시 마찬가지 박정석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술싸움이네요. 그렇죠. 예, 뽑아놨었던 지상 유닛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양팀 저그의 뮤탈리스크 스커지 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커세오는 그것에 백업해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네. 물론 커세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긴 한데 뮤탈리스크의 비중이 지금은 더 큰 상황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먼저 와서 네. 이원기 선수의 진영 좀 붙어보게 박정석 선수 원스타네 라고 속았습니다. 예. 예, 원스타네 라고 속았습니다. 지금 의외의 숫자 다수 커세요. 이것에 당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커세를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 이원기 선수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양 팀 모두 병력 간의 합세가 아주 유용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yes. 네, 과감히 어느 한쪽이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분간은 소강상태가 지속이 될 텐데 그 소강상태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경기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자, 이거 3대 글쎄요! 아니 왜 안 때렸을까요? 박정석 선수 숫자가 더 많은데 왜 안 때렸을까요? 네.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이제 3스타 게이트 커세어 무빙샷
했으면 지금 되게 유리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원기 선수가 예. 정찰치고는 되게 위험한 정찰을 했어요. 노골적으로 깊숙이 좀 대놓고 그것도 세대로 정체를 드러냈죠. 네, 상대는 4대 이상인데 그런데 그걸 확 물지 못하고 네, 박정석 선수가 약간 위축된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어딜 감히 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지금 무탈수자도 김강석 선수는 초반에 방어타워를 어느정도 하나 정도밖에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탈수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센터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옆구리 쫓아가고 있는데요. 방향을 네. 선회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컷에. 예, 네, 여기 3스타 게이트거든요. 맞습니다. 3스타. 아까 못 때리고 진짜, 예. 뒤를. 예, KTF 매딩에서 조금, 뭐랄까요. 뭐, 확실한 교전은 없었습니다만, 이미 조금, 예,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생각,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면 박정석 선수의 방금 전 저런 플레이는 아까 임원기 선수가 당했어야 하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장도 먼저 합니다. 예, 먼저 저렇게 얻어 맞은 상태에서 전투를 펼치고 그리고 또 상대는 3스타 게이트 나는 2스타 게이트 이런 상황이라면 쉽지가 않죠. 지상군을 보고 있나요? 예. 그... 아, 물론 뭐 호흡이 더 중요하고 허세어가 진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나타나서 어떤 진영으로 싸우느냐 이게 진짜 뭐 허세어 숫자만큼이나 중요하긴 합니다만 다크아칸 준비할 생각인가요? 자 템플러칸 보러 가고 있었죠? 네. 다크아칸? 예, 예전 같으면 하이템플러와 아칸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그런 예, 변수를 예, 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그렇죠. 나왔었기 때문에 예. 감동받았죠. 예, 온게임 넷스파크스는 이미 멀티가 완성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KTF 매직에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KTF 매직에스가 박정수 선수 뭐 2스타 게이트인데, 임원규 선수는 3스타 게이트고, 무탈수자 뭐 똑같은 상태. 빠르고. 예. 아, 이거 KTF 다크템플러 같은데요? 이게. 일단 하나 나왔어요. 다크템플러가 그렇고, 아, 글쎄요, 다크템플러가 게릴라니까. 예. 게릴라요? 아, 이거 빨리 멀티 해야 됩니다. 멀티를 따라가야 돼요. 게릴라를? 아, 게릴라는 좀 뚫릴까요, 과연? 없을 것 같은데요. 먹힐까요, 저게? 잡아먹힐까요? 군대군대 뿌려져 있고. 예. 네. 아, 글쎄요. 싸웠어요. 선수 교전이 벌어집니다. 둘러 싸고 있어. 넘게 퍼지는 박성선 선수. 와페입니다. 와페. 안 됐습니다 지금. 아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한 방에 그냥 경기 안 남았네요. 예. 안 남았어요. 한 방인데요. 예. 끝났는데요. 예. 예. 이거는 예.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력 병력이 사라졌는데요, 뭐. 너무. 예. 한 방입니다. 한 방. 이라베. 아. 누비고 다니면서 커셔를 싹 빨리고. 아 박성준 선수가 너무 소극적으로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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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이 달려가서 뭐 앞마당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만큼의 병력을 생산을 위한 여력 그리고 소수 시간이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에게 멀티가 있는 새로 막기는 힘들죠. 멀티가 있는 척도 온게임 된 스타키즈의 상황입니다. 자 다크템플러와 질럿이 섞인 조합이 11시 쪽을 로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선의 앞마당 쪽을 손목이 너무 지상으로 막 심심찮게 있어요. 아, 이거 너무 KTF 배팅의 입장에서 너무 허무하겠는데요. 예. 예. 자, 2세트의 패배가 그렇게 데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꼭 이겨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예. 뭐랄까요. 정확한 판단과 경기 흐름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요. 너무 위축돼 있었어요. 박정석, 임재덕 조합. 예. 해처리를 깨졌지만 예. 테크가 나보다 늦고 뭐 그러면 약간 뭐 예, 뭔가 다른 수가 있겠구나. 나보다 우리 쪽보다 테크가 늦는 것을 따라잡기 위한 뭔가 다른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별거 없네라고 착각을 하고 너무 움츠렸습니다. 상대는 쫙쫙 확장하고 3스타 게이트에서 커져 무진장 찍어내는데요. 예, 오버로드 사냥 타이밍 말릴 수가 있어요. 이걸로 말입니까? 예. 스토어코너님 예, 한 방에 경기를 예. 기울었어요. 예. 템플러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걸렸죠? 그나마 올라가다가. 예. 선수스의 멀티를 말릴 수도 없고. 없어요. 예. 같은 타이밍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상대 저그의 확장을 깨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원기 선수의 질럿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샤크폭탄 가다가 발걸음 돌립니다. 네, 커세어를 말릴 수가 없거든요. 커세어를. 네, 커세어를 진짜 어떻게... 저그는 영원히 괴롭힘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경기 끝날 때까지. 네. 너무 괴롭죠. 올라갑니다. 질럿도 올라갑니다. 앞마당 좀 무시하고 있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아이템 플러가 악한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걔는 두 개가 기다리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본체 질럿들이 일사불란하게 걔는 네 개네요. 자, 하지만 월지가 돌아가고 있는 이번기 선수. 저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예. 시간도 주지 않고요. 예. 실시간 전략 심리 그나마, 아닙니까? 예, 그나마 임재덕 선수가 확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희소식이긴 한데 일방적으로 본진 지역까지 피해를 입은 쪽은 KTF 매직앤스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커세어가 다수 살아있다는 게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오퍼드가 예. 생산되면 죽고 그렇죠. 생산되면 죽고 한번 싹 쓸고 훑고 지나가면 또 안 남죠. 이건 서버 한 6개 이상은 도배를 해야 막을 수 있는 규모의 커세어거든요. 그건 돈 아닙니까? 예, 커세어로부터 오버로드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아카니 지금 그런 거 도와주지 못하고 여기서 질럿을 맞상대하고 있으니 얘기가 안 되죠. 예. 또다시 질럿을 투입시키고 있는 이번기 예. 선수. 그래도 커세어를 스커트리 동원에 좀 잘 줄이긴 줄였네요. 예, 한 4, 5대 정도. 공방이럽. 예. 방이럽도 됐군요. 예, 공방이럽이 되어 있네요. 또다시 한번 찌릅니다. 김광사 선수 한번 푹 찌릅니다. 그렇죠. 김광사 선수. 예. 캐논 치워줄게. 질렀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나요? 질렀들. 임재덕 선수의 무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김광사 선수의 무탈 리스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 어려워요. 예. 예. 한번 전투해서. 자, 노골적으로 공중전 하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양팀 선수들 모두. 그런데 그 공중전에서 참패를 했으니 복구가 너무 힘들죠. 아, 오버로드 남진 않네. 나만하지 않아요. 어디 숨겨놓은 오버로드라도 있나요? 없죠. 뭐 요하나? 해체이 깨집니다. 이번기 선수에 의해서 해체가 날아가게 생겨서 예, 이번기 선수 임재덕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기 선수는 다소 악한을 보유할 수도 있고 하이템플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뭘 찍어도 되는 상황. 쉬고 있는 질럿도 있고 하이템플러 견제까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아카까지 되고 있네요. 예. 답이 없습니다. 예. 뭔가 좀 하이템프 매직앤스 입장에서 가능성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예, 이게 하이템플러가 쏘지 나오네. 아칸 러시에요 러시. 삼겠으니까 예, 이게 쉬고 있는 질럿도 있어요. 쏘다지죠 쏘다져. 쉰다니까 바로 T라고 하는데요. 다카카? 다카카? 박정석 선수! 예, 그래도, 또 한 번? 예, 그래도 힘들어요. 뭘로 잡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죠. 잡아놓고, 맨스트롱으로 잡아놓고, 잡아, 죽일 유닛이 없어. 네, 예, 지고 예, 정렬 유닛이 없습니다. 또 뭐, 맨스트롱 그, 지속시간이 길긴 합니까? 짧죠. 예. 아, 잊을만 하면 다시 와서 오버로드를 죽여버리는 저 커세어들의 내정함. 자, 다카카리 선수가 맞습니다. 예.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서틀 어디로 갈까요? 어딜 견제할까요? 아, 프로토스. 아, 어려워요. 예,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대로 밀리고, 6시쪽은 하이템플러 내지는 뭐 아무거나 내리면 일단 무조건 피해거든요. 자, 스톰! 샷! 야! 하게 아, 세레머니입니다. 자축 세레머니 아칸으로 변신. 지금 저 히드라 때리고 있는 거죠. 저 아칸이 무슨 띠를 들고 있습니까? 파란 띠를 들고 있다면 그것은 이번 기선 대칸입니다. 본진은 본진대로 초전박스가 초토화되고 있고요. 그건 네. 아쉬움입니다. 그건 밀 수 없어요. 그렇죠. 맞죠? 예.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예. 다카칸으로 저 아칸을 다 마인드 컨트롤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앞서지 거의 손등이 땅바닥에 닿았어요. 이게 탈실입니다면은. 그렇죠. 손목만, 손목만 꺾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언제 다시 이걸 뒤집습니까? 야, 이번기 선수의 저 숨겨져 지었던 그렇죠. 네, 사게타나. 사게타나가 경기 내에서 있었던 심리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박정석 선수, 임재덕 선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 예. 잡아놨는데 마지막 지지입니다. 지지 마에스트롬 마에스트롬 가지고 그 다수의 비탄식을 묶어놓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지지를 선언해야 되는 박정석 선수의 안타까운 마음과 임재덕 선수의 그런 안타까움.
예, 오케이맨 스타키 선수를 아, 예. 예, 비슷한 패턴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배짱부리는 쪽이 유리하다는 거. 예,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보다 타크가 약간 늦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감하게 생산권만 하나 더 늘려서 공중전에서 필승구도로 경기 이끄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고 예, 박정석, 임재덕 조합은 좀 아쉬운 판단, 아쉬운 운영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광석 선수 제가 보기 위해서 포스트 시즌까지 올려놨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김광석 선수가 이끄는 팀플레이였는데 그 김광석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임원기 선수와 조합을 이루면서 승리를 거둬냅니다. 그것도 임원기 선수가 몰래 스타게이트를 지으면서 전략을 수색했단 말이에요. 네, 양 선수의 호흡이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싸움은 한 방이었습니다. 모든 네. 것을 갈았던 한 방이었는데 야, 이제 과감한 판단을 내렸던 김광석 임원기 선수의 조합에 축하를 전해주고 싶네요. 네, 기쁨이 큰 만큼 볼이 깊네요. 1세트 이영호 선수가 36분 21초 초반에 신상훈 선수를 딱 꺾었을 때는 이 벤치 분위기가 KT 베닝에서 벤치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어요. 예. 이 어두운 먹구름은 2세트가 끝나면서부터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팀의 특급 에이스인 이영호 선수, 페란 이영호 선수가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 약간 좀 위축된 분위기가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과감한 경기 운영이 팀플레이에서 더더욱 요구가 되는데 예. 예, 비슷하게 간다, 우리가 특급 약간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울추였습니다. 저도 면밀하게 살펴보지도 못했고요. 예. 더 지어지는 스타게이트 하나. 아, 그게 이제 2대1로 코너를 케이트 베디겐스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현재 2위에 랭크되는 케이트 베디겐스. 예, 김광석 선수 팀플레이 2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돌이켜볼까요? 예. 네. 공중전에서 참패를 하는 장면이죠. 이거죠. 헤이테프 매드리스도. 아, 상대가 안 됐습니다, 진짜. 일단 3 스타게이트 컷이었던 데다가 싸우는 진영 자체도 그렇게 썩 좋았었던 게 아니었어요. 네, 아, 여기서 예. 상대방의 공중병력이 유탈과 컷웨어가 한 분의 이상씩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미 이후에 어떤 유닛 조합을 생각을 하든 어떤 유닛 조합을 갖추든 예. 그 역전은 사실상 네.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 번에 망했다. 저기 그 자세가 기울었네요. 예. 네. 스파키즈는 자신들의 멀티를 하면서 공격을 시도했었고 예. 네, 상대방의 멀티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임원규 선수가 박정서 선수보다 스타게이트를 하나 더 앞섰던 점도 있었는데다가 5시 쪽에 예, 김강섭 선수의 저글링이 상대 김재덕 선수의 멀티가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격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역전할 여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과감히 공격을 내렸던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예, 네. 거의 이제 뭐 2대1 싸움이 돼버렸죠, 그거는. 예, 이제부터는 사실상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예, 어떤 식의 선택을 하더라도 KTF 매직에서는 그냥 예,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예. 경기였었죠. 그래서 질러까지 던져봤습니다만은 이제 진압이 됐고요. 네. 그 위에 그 문제 스타게이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네, 왼쪽에 여기 이어서 예 네. 이거였죠. 몰랐어요? 몰랐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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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라리 몰랐었더라면 예. 더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했을 법한 쪽은 박정석 선수였는데 무언가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게 김대엽 선수인데 데뷔전입니다. 네. 과연 이 무게, 이 압박감, 멍에를 벗고 박찬 선수를 꺾으면서 에이스 결정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